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벌써 또 일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나요? 잠시 저희 그 스쿨 오브 무브먼트 페이지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페이지에 공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스쿨 오브 무브먼트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요가, 그 다음에 챈팅, 그리고 명상 수업입니다. 네. 와, 벌써 이제 9월이에요. 바람도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엄청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이제 가을이 된 느낌이 확 드는 날들이네요. 아, 뭔가 좀 찌뿌둥한 날인 것 같기도 해요. 날씨가 좀 흐리네요. 월요일부터 또 태풍, 하이선, 그 뭐랄까? 저기 같아요. 그 한국 사람 이름 같아요. 이선이. 이선아! 막 이런 느낌이요. 하이선이 한국을 관통하진 않고 이렇게 동쪽으로 좀 비껴간다고 하기는 하던데, 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 말고 저번 태풍 마로 시작하는 거 뭐였죠? 아, 또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검색해 볼게요. 요번에는 하이선이고, 태풍, 마이삭. 아, 맞아요. 마이삭. 이것도 또 사람 이름 같네요. 태풍 마이삭. 예, 이삭이가 지나가면서, 제가 있는 서울에는 그냥 비만 내리고 어떤 뭐랄까, 피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괜찮았고요. 예, 마포구 저희 동네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권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저기 아래 동네에 경상도 쪽에 좀 피해가 많았던 걸로, 네,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이번에 또 지나가는 하이선도 큰 피해를 주면 어쩔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다들 좀 비 피해 예방 이런 것들 미리 하셨죠? 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집이 나이가 오래돼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참 내리는 비에 뭐 비 피해도 없고, 뭐 그래도 창틀이 좀 탄탄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요번 그 태풍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챈팅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올려놓으면서 그 우리가 했던, 제가 했던 그 챈팅, 네, 샨티 만트라, 그 한국말로 한국 발음으로요 이렇게 써놨거든요. 뭐 옴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쿨 오브 무브먼트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요, 거기에 아, 이런 내용으로 이 챈팅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더보기란에 보면은 그 챈팅 한국말로 병음 표기 했고요. 그 다음에 뜻이 무엇인지도 써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소리 잘 들리고 계시죠? 지금 시간은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리를 적당하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요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하는 시간입니다. 네. 들어와 계신 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좀 오늘 피곤해요. 왜냐하면은요, 오늘이?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 얘기하지 말까요? 오늘이 제 그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예, 정권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별로 뭐 기념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올해로, 세상에나 19년을 같이 살았더라고요. 엄청나죠. 19년. 오, 내년이면 20년이에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많이 외롭잖아요. 뭐랄까? 어떤 격리된 느낌? 그리고 외롭고 뭔가 좀 재미난 걸 해도 재미가 좀덜 있는 것 같고 헛헛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재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요새 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 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외부에 주로 이제 강연, 강의 이렇게 다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외부 대면 강의나 강연 같은 것도 많이 취소되고 혹은 연기되고 또 혹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네, 서로, 정원 선생님이랑 저랑 서로. 그래서 하는 말이 사이좋게 지내자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이 표현을 좀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하자 막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적이냐 동지지 이런 식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같이 있다 보면 특히나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좀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들 아니면 날것의 그런 감정들을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확 쏟아붓는 막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좀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정원 선생님도 그렇고, 성격이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막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제가 더 상대적으로 잘 돌려서 말하고, 좀 그러긴 합니다만,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정원 선생님이 직설적인 게더 스트롱하잖아요. 더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소위 그냥, 참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잘 없어요. 그리고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되게 이렇게 막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싸우진 않아요. 저 이렇게 의견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6년 전부터는 덜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의견은 당연히 충돌하죠. 살다 보면 사람들과 의견은 충돌하기 마련이고 문제라는 것은 생기기 마련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요. 한 6년 전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때는 생각해 보니 40대가 아니었네요. 저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싸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단지 이제 의견 충돌이면은 어떤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당신의 말 중에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뭐가 내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로 충돌하는 건 괜찮은데 그 감정적 충돌이라는 것이 이게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피곤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한 6년 전부터는 그렇게 안 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어도 뭐랄까 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 그리고 바꾸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좀 좋은 어떤 시도고 노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쵸, 여러분. 19년 동안 같은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계속 같이 살고, 같은 일을, 그쵸, 거의 같은 일이죠. 같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드문 일이네요. 그쵸? 같이 살아도 이렇게 직업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분야가 다르면, 협력할 일이 별로 없는데, 같은 일을 하고 같이 살고 있다는 게좀 남다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거근 20년간 살아온 사람의 노하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웃기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 싸울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가 아니라
좀 생각을 정리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바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난 척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별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생각났다. 네. 그리고 지금 갈수록 그 얘기가 나왔군요. 제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는 거랑. 근데 결혼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같이 뭔가 삶을 함께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많이 헛헛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생활 계획표도 짜서, 저 계획표 짜는 거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달성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혼자 뿌듯해하고, 와, 잘했어, 이렇게요. 그런 계획표대로 최대한 생활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뭐 화상으로 만나서 얘기한다던가, 뭐 구글 미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메시지, SNS,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도 뭔가 진짜 마음 한구석이 약간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나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근데 뭐 그게 저만 그러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점들을 우리가 얻지는 못하지만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혹은 실시간 못할 때 어떤 유튜브 제가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연결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되고 있다고 뭐랄까요? 믿고 싶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뭐랄까?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역사 되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의 책을 읽는데 이게 역사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뭐 역사라고 하면 뭐 한국사 혹은 국사 아니면 세계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읽다 보면 막 가슴도 뭉클하고 무척 좋고 막 이런데 이런 갑갑함이 있어요. 이 머릿속에서 사실 어떤 이 한 세계 몇 년대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 국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걸 정말 연대별로 뭔가 이렇게 딱 정리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머릿속에 딱 잡히면 좋겠는데 제 그 아직 제 수준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끔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어떤 특정 역사적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역사적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탁 남는 게 있는데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 남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거였었어요. 사실 요가도요. 요가의 역사가 무척 길거든요. 기원전에서부터 뭐 5000년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글자를 남겨서 문자가 발생하면서 그걸 역사적으로 남긴 것 이전의 것은 우리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제 기원전 시기부터 우리 문명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뭐 인더스강 유역,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이런 거 황하강 유역, 유프라티스, 티그리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상당히 넓고 크고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어떤 요가의 기원을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요가는 정말 한 5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벽화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벽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돌 같은 데에다가요 이제 새겨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딱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딱뭐그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눈, 코, 입이 정확하게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지금처럼 이제 앉아있는 모습. 이게 딱그 오래된 역사적 유물에 그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요가에서 명상하는 자세야라고 해서 아, 저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은 요가를 했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왜 우리가 예전에는 무계급 사회였었잖아요. 농경시대 이전에는 그냥 수렵과 채취를 하던 사회였었고요. 그런데 농경사회가 되면서 이 농작물을, 뭐죠? 창고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관, 예, 창고에 보관하고, 그래서 흉년이 됐을 때도 그 곡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뭐 씨앗을 남긴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농사를 잘 짓게 하기 위해서는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도 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낸다거나, 농사와 관련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해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사제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아, 이쯤이면 비가 올것 같아. 어떤 이런 기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관련된 그런 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농경사회 되면서 계급사회가 시작하게 됐죠. 그럴 때, 뭐가 중요해졌냐면 사제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가 노동으로서, 힘쓰는 노동으로서 자기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말고, 소위 이제 어떤 지적인 부분들, 머리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단지 이 육신만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어나,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현생이 아니라, 현생의 다음 세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을까? 우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왜요? 해와 달과 별, 뭐 혹은 비, 구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우주의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런 시간이 생기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나아가서 농사 짓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내이 훌륭한 어떤 정신적인 세계가 이 죽어 없어지는 몸을 벗어나고 싶었던 열망이 강렬하게 작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런 토속 신앙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의 생이 단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숲에 정령들이 있고, 뭐, 대지에 신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요. 네.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명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가라고 할 때는요, 요가의 어원이 유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씌우다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다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 내 자신의 그 어떤 정신적인 영혼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가에서 정말 어떤 훌륭한 요가의 왕 자세, 최고의 자세, 훌륭한 자세 이런 것들을 정신적인 각성과 연관된 자세들에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는 자세를 요가 자세의 왕에 해당하는 자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처럼 앉아 있는 자세요. 네. 수카사나라고 하거든요. 편안하게 앉는 자세. 이런 게 뭐냐면, 그리고 또 요가에서 여러 자세들이 있잖아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며 몸을 좋게 만들고, 뭐, 이완시키거나, 혹은 단련시키거나, 튼튼하게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런 자세들에 집중하는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육체적인 어떤 수련에 집중하는 스타일의 요가를요. 하는 해를 뜻하고 타는 달을 뜻해요. 그래서 하타라고 하면 해와 달이란 뜻이에요. 그럼 해는 어떤 요소? 양적인 요소. 달은요? 음적인 요소.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요가를 하타 요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대적인 요가는 사실 몸을 사용하는 그런 하타 요가라는 그 범주에,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박티 요가,
헌신의 사랑의 요가도 있고요. 지나나 요가라고 해서 어떤 요가 자세 아니라 정말 명상하는 것, 지식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지혜를 얻기 위한 요가 등등등 여러 스타일의 요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타 요가도 더 깊이는 뭐냐면 이 몸을 사용해서 꼬고 스트레치하고 늘리고 단련해주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오래 잘 앉아있기 위해서 하는 거였었어요. 오래 잘 앉아있는다. 뭘까요? 명상이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탈하기 위해서요. 진아, 아트만.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내 자신의 육체에 갇혀있는 이 몸 말고 네, 저라고 치면 이 최하라, 지금 살고 있는 올해 몇 살, 44살의 최하라 이 아니라 이거 이상의 우주적인 존재, 그걸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만트라라는 어떤 소리 내는 것도요. 각각의 차크라마다, 차크라는 에너지 센터라는 뜻이에요. 흔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척추를 기반으로 거기 일곱 개의 군데에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센터, 중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밑에 이제 차크라 뭐가 있고요. 뭐 울라다라 차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사하스라라 차크라까지 총 7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그 차크라를 각성시켜서, 즉 에너지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걔를 일깨워서 쭉 아래에서부터 일깨워서 쭉 올라가서 사하스라라 차크라가 촥 열리면 그때 이제 진아, 진짜 나가 되는 것.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차크라마다 이름이 있어요. 뭐 함 만트라 를 하기도 하고요. 뭐 얀 하기도 하고 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요가가 재해석되면서 육체의 어떤 단련적인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거고요. 명상이라 함도 사실 요가적인 명상 말고도 각각의 종교들도 명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뭐 피정, 묵상, 뭐 선, 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요. 명상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요. 건강? 네, 정도의 명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몸을 초월한 어떤 나의 정신적 존재라는 것에까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명상이나 제가 하는 어떤 요가 수련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이 순간, 이 장소에 존재하는 나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함, 육체적인 건강함, 그리고 정신과 건강이,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련하고 있는 부분이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것, 어떤 정신적 세계를 원하시는 분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갔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수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보시면서 어떤 오류가 있어서 어려운 거 없나 보고요. 네, 괜찮으니까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그냥 저번 주에 했던 샨티 만트라, 네, 그거를 좀 제가 한번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몸을 좀 풀고요. 네. 그 다음에 호흡 나디쇼나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옴 만트라 세 번 같이 한 다음에 가볍게 명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적인 움직임의 요가 수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호흡도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눈을 감아도 좋고요. 멀리 아래 바닥을 보셔도 좋습니다. 옴 사하나 바바투 사하나
to Sahabiriam Karababai Tejasvinavaditamastu Mabidvishabai Om Shanti Shanti Shanti. 손 앞에서 깍지 끼고 손목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멈추고 손 뒤에 바닥 짚고 다리 앞으로 뻗어서요. 가볍게 털어줄게요. 멈추고 다리를 좀 벌려서 안쪽, 바깥쪽 움직여줍니다. 멈추고 발목을 크게 돌려줍니다. 반대로 돌려줍니다. 멈추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오른 다리 구부려서 어깨 내리고 척추 길게 발끝으로 원 그려주기. 반대로 돌리기. 멈추고 어깨를 내리고 척추 길게 다리 할 수 있는 만큼 펴고 풀고 둘 셋. 그 다음 다리 바꿔서 어깨를 내리고 척추 길게 발끝으로 원 그리기. 반대로 돌리기. 멈추고 어깨를 내리고 척추 길게 다리 펴고 풀고 둘 셋. 왼 다리 구부리고 오른 다리 그 앞에 어깨를 가볍게 뒤로 아래로 돌리세요. 가슴을 열어주고 코로 숨 내쉬며 앞으로 몸을 부드럽고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에서 멈추고 그대로 올라오고 손끝을 어깨 위에 두고 팔꿈치 뒤로 가슴 활짝 들어서 모아 내리기. 반대로 돌리세요. 그대로 내려서 숨 편하게 목에 힘을 빼 머리 툭 목을 부드럽고 깊숙이 돌리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요. 천천히 아래서 멈추고 그대로 목을 바르게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코로 편하게 숨쉽니다.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디슈다나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서 검지와 중지를 가볍게 구부리고 오른팔 불편하지 않게 몸에 가까이에서요.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시고 다 되면 약지로 코를 막아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다 나가며 오른쪽으로 숨을 마시고 다 들어오면 엄지로 콧구멍 막아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러면 한 번의 호흡입니다. 두 번째 왼쪽으로 숨 마시고 막고 오른쪽으로 숨 내쉬기 오른쪽으로 숨 마시고 막고 왼쪽으로 내쉬기 왼쪽으로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쉬고 오른쪽으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쉬고 이렇게 세 번 했고요. 다섯 번 스스로 해봅니다. 다 하면 손 편하게 다리 위에 두고 코로 숨이 편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 느끼고 골반 넓게 바닥에 척추 부드러워지고 얼굴 전체도 편안해집니다. 옴 만트라를 함께 세 번 해볼게요. 모든 우주에 창조될 때 나왔던 소리라고 알려져 있어서 요가에서는 가장 신성한 소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 몸 안에서 울림이 생길 거고요. 그 울림에 잘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서 내는 소리니까요. 내 소리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요. 소리를 통해서
코르슴을 깊이 마신 다음 길게 호흡을 나가면서 아우음 그 소리가 함께 내 몸 안에서 공명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호흡이 긴 편이라서 제 오메 소리는 좀 길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내가 소리내고 갈 수 있는 만큼 같이 가시면 돼요. 코로 숨을 마시고 소리를 통해서 내 몸, 마음 한 곳에 머물고 몸 더 깊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그리고 내 존재의 이 순간 느끼는 것, 그것을 편안하게 이어가 보세요. 만약 무언가 나를 느낀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집중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존재하는 순간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코로 숨이 들어와서 저절로 배가 좀 올라가고 숨이 나가면서 저절로 좀 배가 내려가는 것, 배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을 한번 그것에 집중해서 편안한 그 집중을 이어가 보세요. 배의 움직임을 느끼기 시작했으면요, 이제 숨이 나가면서 배가 내려갈 때 거기에 마음속으로 숫자를 붙여볼게요. 첫 번째 배가 내려갈 때는 마음속으로 1, 그 다음에는 2, 그렇게 해서 10까지 숫자를 붙여서 올라간 다음에요, 10까지 다 셌으면
다시 거꾸로 1까지 숫자 하나하나 줄여서 내려오는 것 이어가 봅니다. 눈을 감으셨다면 고요히 눈을 뜨고요. 그리고 그 두 눈으로 들어오는 어떤 주변의 모습을 편안하게 두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 두시고요. 지금 두 손이 내 몸과 닿아 있는 곳 그 즈음에 저 깊숙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그 척추 그 주변, 이 가슴 부위, 이곳을 아나하타 차크라라고 합니다. 아래에 총 3개의 차크라가 있고요. 이 아나하타 차크라 밑에요. 그 다음에 이 위로 또 3개의 차크라가 있다고 여깁니다. 요가에서요. 그래서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요, 이 위와 아래의 각각 세 개의 차크라를 또 중앙에서 균형 잡아주는 그런 에너지 센터 차크라라고도 여깁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라고도 말하고요. 편안하게 코로 숨쉬고 계시죠? 코로 숨을 마시면서요. 팔을 그대로 옆으로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시선 정면 보시고 손바닥 마주댑니다. 내쉬는 숨을 그대로 얼굴 앞 가슴 앞으로요. 이걸 몇 번 반복해 볼게요. 코로 숨 마시면서 옆으로 위로 내쉬면서 이마 가슴으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이번에는 마시며 팔 옆으로 위로 쭉 뻗어줘 보세요. 두 손끝을 천장 쪽으로. 내쉬는 숨에 오른손을 몸 옆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요, 손이 미끄러지듯 가서요. 자, 왼쪽 엉덩이 뜨지 않고요. 그대로 손끝 길게 뻗어서 몸 측면 늘려줍니다. 그리고 목 불편하지 않게 돌려서 바닥 쪽으로 툭 떨어뜨리세요. 왼손 끝은 길게 뻗어주고,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호흡, 코로 부드럽게 이어가세요. 그 다음 왼팔 그대로 오른손 있는 바닥 쪽으로 내리고 몸도 오른 다리 쪽으로 숙인 다음 그대로 팔이 바닥을 훌쩍 돌아와서 턱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린 상태로 천천히 올라와서 목 바르게 코로 숨 마시면서 팔 옆으로 위로 손끝 쭉 천장으로 찔러주고 내쉬는 숨에 이번에는 반대쪽이요. 왼손 바닥 그대로 오른 엉덩이 바닥으로 꾹 눌러주고 몸 옆 길게 늘려줍니다.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목 불편하지 않게 바닥 쪽으로 돌려서 목에 힘 빼서 툭 떨어뜨리세요. 코로 부드럽고 깊게 숨 이어가며 몸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오른손 바닥으로 내려주고 바닥 훑으면서 크게 원그려 가운데 턱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린 상태로 올라와 척추 바르게 팔 옆으로 위로 이번엔 내쉬면서 왼손 오른 무릎 오른손 엉덩이 바닥 코로 숨 마시며 엉덩이 바닥 꾹 척추 길게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주고 척추를 위로 길게 뻗은 느낌에서 척추 아래에서부터 한마디 한마디 트위스트해서 목도 양쪽 눈도 오른쪽으로 깊숙이 흘려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척추 트위스트한 거 풀면서 몸 가운데 코로 숨을 마시면서 팔 옆으로 위로 내쉬며 반대로 갑니다. 마시는 숨에 척추 길게 내쉬며 트위스트 어깨 뒤에서 멀리 배꼽 아래 몸통과 골반이 만나는 저 깊숙이에서부터 트위스트 해주세요. 코로 부드럽게 숨 이어가세요. 양쪽 눈도 왼쪽으로 깊숙이 흘려주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코로 숨을 마시며 팔 위로 내쉬면서 왼손 오른 무릎 오른손 엉덩이 뒤 바닥 코로 숨 마시면서 척추 길게 내쉬며 트위스트 코로 숨 마시면서 몸 그대로 오른팔 위로 보내서 오른쪽 귀 옆에 손끝 길게 뻗으세요. 내쉬면서 그대로 기울여줍니다. 목 편안하게 아래쪽으로 돌려서 툭 떨어뜨릴게요. 손끝 길게 천천히 풀어서 제자리로 코로 숨 마시면서 팔 옆으로 위로 내쉬며 반대쪽으로 코로 숨 마시며 척추 길게 내쉬며 왼쪽 트위스트 숨 마시며 왼팔 귀 옆으로 손끝 길게 내쉬며 기울이기 고개 돌려서 오른 다리 쪽 보면서 목 편하게 투.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오고 손 엉덩이 뒤 바닥 짚고 다리 풀어서 가볍게 와이퍼 동작이요.
양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내려줍니다. 오른손 그대로 있고 왼손을 왼 엉덩이 쪽에 두세요. 그대로 엉덩이 밀어서 오른쪽으로 깊숙이 트위스트. 자, 이제 왼손 오른손 옆 바닥에 내리고 오른팔을요 오른쪽으로 더 깊숙이 보내서 팔꿈치 구부리고 왼팔은 길게 뻗어서 몸을 바닥 쪽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즉 깊숙이 트위스트 한 다음에요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서 바닥에 맡기는 거예요. 코로 편하게 숨 쉬며 몸 느끼기. 왼팔을 당겨서 손 얼굴 옆 바닥, 바닥 밀면서 천천히 몸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갈게요. 왼쪽, 오른손 오른 엉덩이 밀어주며 깊숙이 트위스트. 오른손 왼손 옆 바닥, 왼팔 왼쪽으로 깊숙이 가서 팔꿈치 구부려 받아 오른팔 길게 뻗어서 상체 바닥 쪽으로 툭. 몸 전체 긴장 풀고 바닥에 몸 맡기기. 천천히 오른팔 당겨 손 얼굴 옆 바닥, 바닥 밀면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두 다리를 교차하고요. 손가락 활짝 펼쳐서 어깨 너비로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몸 풀어서 테이블 자세. 저만 방향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어깨 아래 손목 두고 골반 아래 무릎 둡니다. 허리에 힘을 툭 빼서 바닥으로 허리가 내려가게 하고요. 가슴을 열어서 천장 쪽 봅니다. 소자세. 내쉬는 숨에 턱을 가슴에 배꼽 보면서 등을 둥글려서 위로 쭉 들어 올리세요. 꼬리뼈가 길어져서 배꼽 쪽으로 겁먹은 강아지가 꼬리를 가랑이 사이로 숨기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코로 숨을 마시면서 숨, 내쉬면서 고양이. 코로 숨 마시면서 위를 보고, 내쉬면서 배꼽을 보고. 한 번 더요. 마시며 숨, 내쉬면서 고양이.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고. 코로 숨 마시며 오른팔을 천장 쪽으로 쭉 보내세요. 내쉬면서 제자리. 숨 마시며 반대로 왼손 끝 천장 쪽. 내쉬면서 테이블. 마시면서 오른손 시선도 오른손 끝이요. 내쉬고. 코로 숨 마시면서 왼손 끝 시선 따라가고 내쉬면서 제자리. 마시는 숨에 오른손 천장. 내쉬면서 오른손 등 바닥 왼쪽으로 깊숙이 밀어 넣어서 머리 오른쪽 면을 바닥에 닿게 하세요. 마시는 숨에 왼팔을 들어서 뒤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편하게 이어가면서요 왼발가락 세워서 바닥에,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쭉 밀어내세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잡아 할 수 있는 만큼 왼손 등을 몸 뒤 바닥 가까이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척추 깊숙이 트위스트 되고요. 오른쪽 어깨와
목과 귀 사이가 넓은 공간이 생기며 몸을 대각선 방향으로 길게 늘려주게 돼요. 코로 편하게 숨 쉬면서 목 느낍니다. 몸무게가 어깨로 쏟아지지 않도록 왼 발뒤꿈치 뒤로 쭉 밀어주어서 균형이 골반 쪽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천천히 왼팔 돌아오고 왼 다리 돌아오고 몸 풀어서 테이블 자세로 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내 몸의 상태 잘 느끼면서 나에게 맞는 속도로 움직이도록 하세요. 코로 숨을 마시면서 왼팔 들어서 손끝 천장, 내쉬면서 왼손등 바닥, 오른쪽 깊숙이 넣어주고 머리 왼쪽 면 바닥에. 코로 숨 마시면서 오른팔 들어 내쉬며 넘겨주고 오른 다리를 대각선 뒤로 쭉 뻗어내세요. 그래서 균형 잡아주고 균형 잡히는 만큼 오른팔 넘겨서 손 바닥 가까이 쪽. 무게가 골반에서 무게중심이 잡힐 수 있게 목과 어깨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천천히 오른팔 그리고 오른다리 자세 풀어서 어린이 자세로 갑니다. 엉덩이 발뒤꿈치 쪽 이마 바닥으로 툭 힘 빼기. 토끼 자세 이어서 갈게요. 엉덩이 들어서 머리 굴려 머리 정수리 괜찮다면 정수리 지나 뒤통수 가깝게 코로 편하게 숨 이어가면서 머리 목 따라서 느껴지는 만큼 등이나 척추나 느껴지는 자극 오롯이 집중해 봅니다. 천천히 돌아와서 엉덩이 발뒤꿈치 쪽 팔을 뒤로 보내서 손 깍지 끼고 깍지 낀 팔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그 다음에 엉덩이 들어 머리 굴려 정수리 바닥 팔 할 수 있는 만큼 머리 뒤쪽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해주기. 천천히 엉덩이 발뒤꿈치 쪽 깍지 풀어서 손등 바닥에 긴장 풀기. 턱을 가슴에 붙이고 웅크린 상태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앉은 자세요.
멀리 정면을 보고 몸을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서 발등과 발목, 무릎을 좀 풀어줍니다. 멈추고 손바닥 짚고 발가락을 세워서 바닥에 두고요. 그 다음에 무릎 살짝 떼고 무릎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면서요. 발가락, 발바닥과 아킬레스건 쪽 좀 풀리도록 해주세요. 네, 멈추고 다시 무릎 바닥에 발등 펴서 바닥, 엉덩이 발등 꿈치. 자, 이제 무릎을요,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고요. 엉덩이 들어서요. 발 사이, 무릎 사이, 골반 너비 정도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골반의 앞면을요, 접혀있지 않고요. 그럼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쭉 앞으로 밀어서요. 이 부분, 네. 몸통과 허벅지가 만나서 접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계속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네. 먼저 발가락을 세워서 바닥에 둘게요. 무릎, 발, 골반 너비. 손으로요. 엉덩이 조금 위에 천골, 허리보다 조금 아래쪽 그쪽에 두 손 받치고요. 팔꿈치 서로 모아주세요. 견갑골이 서로 모이게요. 코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의 앞면을 쭉 밀어서 내쉬며 머리 뒤로 툭. 시선은 아래쪽 속눈썹을 본다는 느낌이요. 호흡 이어가세요. 골반 앞으로 계속 밀어주고 천천히 돌아와서 앞을 보고 다시 두 번째 골반 앞으로 쭉 미세요. 계속 밀고 마지막에 머리 툭. 그 다음에 한 손씩 발뒤꿈치 쪽 잡아보세요. 안 되는 분은 손으로 그냥 계속 허리 아래쪽 받쳐주시면 돼요. 시선 아래쪽 속눈썹 쪽. 골반 앞으로 계속 쭉 미세요. 천천히 한 손씩 받치고 올라오고 이번에는요, 엉덩이를 발뒤꿈치 쪽으로 내리고 손가락 활짝 펼쳐서 어깨 너비로 두세요. 그 다음 다운독 자세 이어갈게요. 골반 위로 뒤로 밀어 올리고 발뒤꿈치를 바닥으로 쭉 눌러 내려줍니다. 아까 고양이 자세를 할 때는 꼬리가 겁먹은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로 감춘다는 느낌 든다고 하셨죠.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골반을 여기 봐라 하는 느낌으로 천장 쪽으로 쭉 뻗어 올린다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쭉. 자, 여기서 다운독 워킹. 오른 무릎 구부리고 왼발 뒤꿈치는 받았고 반대로. 네, 이어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양 발뒤꿈치 들었다가 발뒤꿈치 바닥 꾹. 고개 들어서 앞을 보고 자, 한 발씩 손쪽으로 당겨서 척추 길게 내쉬면서 배와 허벅지가 닿게 접어주기. 마시면서 양팔 옆으로 그대로 위로 내쉬면서 팔 내려서 두 손 가슴 앞 기본 태양경배 자세 이어가겠습니다. 코로 숨 마시면서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마시면서 오른발 뒤로 무릎바닥 낮은 런지 내쉬면서 다운독 마시면서 무릎 내쉬며 마시면서 코브라 자세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 마시며 오른발 앞
런지. 내쉬면서 왼발 당겨 접어주기. 마시면서 팔 벌려 위. 내쉬면서 두 손 가슴 앞. 마시며 위. 내쉬며 아래. 마시며 왼발 뒤. 내쉬며 다운도. 마시면서 코브라. 내쉬면서 다운도. 마시면서 왼발 앞 런지. 내쉬면서 접기. 마시면서 위. 내쉬며 두 손 가슴 앞.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오른발. 내쉬며 다운도. 마시며 코브라로 이어가고. 내쉬며 다운도. 마시며 오른발 앞. 내쉬며 우타나사나. 마시면서 위. 내쉬며 가슴 앞. 네 번째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왼발. 내쉬며 다운도. 마시며 코브라. 내쉬며 다운도. 마시며 왼발. 내쉬면서 우타나사나.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오른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오른발.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왼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며 왼발. 내쉬고 마시고 내쉽니다. 두 번은 스스로 해보세요. 마시면서 팔 옆으로 위로요. 내쉬면서 그대로 아래로 접어주고. 마시며 가슴 들어서 척추 길게. 내쉬면서 깊숙이 앉을게요. 그리고 마시며 만세에서 풀고. 내쉬며 돌아오고. 이어갑니다. 척추 롤링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는 그대로 뒤에 좀 머물고 팔 옆으로 아래로 내려서 손으로 몸통을 받쳐주세요. 그래서 발끝이 편하게 바닥에 닿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어깨로 서는 자세 이어가 볼 건데요. 두 다리를 동시에 들 수 있으면 배꼽 아래 힘 잡아서 동시에 들면 되고요. 아, 나는 그게 좀 힘든데 그러면은요. 한 다리 먼저 들고 다음 다리 따라 들어 올리시면 돼요. 어깨로 서기 자세로 가볼게요. 너무 욕심내기보다는요. 어쨌든 무릎이 내 심장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돼요. 배꼽 아래 힘 모아서 두 발끝을 머리 뒤 바닥 쪽으로 천천히 조절해서 내립니다. 다 내려오면 팔을 아래로 내려서 바닥 짚고 역시 배꼽 아래 힘 모아서 천천히 척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닥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 되면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을 바닥에요. 발 사이를 어깨보다 널찍이 벌리고 누운 상태에서 와이퍼 동작 해줍니다. 가운데. 자, 이제 발과 무릎을 모으고 몸을 약간 오른쪽, 왼손바닥 받아 왼팔 펴서 깊숙이 몸통 아래로. 몸을 이제 왼쪽으로 해서 오른팔 쭉 뻗어서 몸통 아래. 왼손으로 오른손 잡아 당겨줘서요. 서로 엄지손가락 옆면이 닿게 하고요. 손바닥은 바닥이에요. 다리 펴고 물고기 자세 이어가 볼게요. 머리 들어서 툭, 가능한 머리 저무수리 바닥 가까이, 견갑골 모이고 가슴이 열리고 턱과 목이 연결된 곳 길게, 거기에서 까팔라바티 정례호흡 이어가 봅니다. 코로 내쉬는 숨을 짧고 강하게 하면 들어오는 숨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내쉬는 숨만 짧고 강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10번 해볼게요. 괜찮다면 스스로 20번에서 50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턱을 몸쪽으로 당기고 팔 빼서 손등 받아 다리 사이 어깨 너비 정도 턱을 당겨서 목 뒤 길게 긴장 풀고 몸 맡기기.
입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고 눈 주변도 편안하게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몸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이세요. 멈추고 목을 오른쪽 왼쪽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멈추고 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길게 기지개 발끝 당기고 허리도 바닥으로 꾹 눌러주며 길게 뻗고 내쉬며 풀고 오른팔을 아래로 내리고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오른 다리를 구부리고 왼 다리를 그 앞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몸 한번 길게요. 손가락이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앞으로 걸어가서 몸 늘려 코로 깊이 숨을 마시고 길게 내쉬며 몸의 긴장 풀고 턱을 가슴에 붙여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골반 넓게 받아 허리 가슴 턱을 떼서 바르게 두 손을 모아서 가슴 앞에요. 누가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